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로그입니다. 오늘은 버프 프라타 치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버프는 물소를 이용하는 브랜드로서 A2 카제인 단백질을 생산하는 소입니다. A2와 A1 카제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A1 카제인은 베타카소모르핀이라는 렉틴 유사 단백질로 바뀌는데요. 이 단백질은 베타세포라고 알려진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세포에 달라붙어 췌장을 공격하게 하고 이것이 제1형 당뇨의 주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 패러독스 저자 건드리 박사는 유제품을 먹는다면 A2 카제인을 생산하는 소, 양, 염소의 제품을 먹으라고 추천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우유, 유제품들은 A1 카제인을 생산하는 소에서 온 게 많습니다. 저의 경우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갑상선 저하 때문에 성장 호르몬, 항생제, GMO, 환경독소 등을 조심해야 해서 유제품을 먹는데 늘 조심했었습니다. 요즘 카니보어 식단을 하면서 조금씩 바이오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라스페드 체다치즈는 몸에 염증 반응이나 감량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이번 버프사의 브라타 치즈가 제 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도해보았답니다. 이게 버프사의 브라타 치즈고요. 홀푸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보스턴 홀푸드에서는 한 개당 9.99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125g이고요. 방목해서 키우고 풀을 먹여 키웠다고 합니다. 글루텐 프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원재료를 보면 Pasteurized Water for Hollow Milk, Cow's Milk Cream, Lactic Cultures, Vegetarian Rennet, Salt, Lactic Ac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원재료명을 보면서 느낀 건데 버팔로 밀크는 풀 먹인 소이고 소라는 걸 알겠는데 Cow's Milk Cream이라면 여기 크림은 버팔로 밀크의 크림을 쓴 걸까요? 아니면 A1 카제인 소의 밀크 크림을 쓴 걸까요? 이게 좀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서빙 사이즈는 두 번으로 여기에 나오는 영양성분을 보실 때 영양성분표는 브라타 치즈 63g을 먹었을 때 칼로리는 160, 총 지방 함량 13g, 포화지방 9g, 콜레스테롤 30mg, 소듐 250mg, 총탄수화물 6g, 단백질 4g이 들어있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반을 갈라서 보면 저는 일반 브라타 치즈를 생각하고 자르면 치즈 속을 치즈가 터져나올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맛은 무맛에 가깝달까요? 다른 치즈들처럼 짜지도 않고 약간은 맹맹한 맛에 살짝 소독약 맛 같은 맛도 나는데 제가 예전 버프사의 모짜렐라 치즈를 먹었을 때도 이런 맛이 났습니다. 아마 이게 물소 치즈의 맛인가 봅니다. 이상 버프사의 100% 풀먹인 물소 브라타 치즈에 관한 짤막한 리뷰였습니다. 저의 매일 식단일기 및 바이오 해킹 이야기는 인스타그램 다이어트로그_케토에 업로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 댓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